여러분, 다케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단지네 다육이입니다. 단지네 다육이에 왔는데요. 제가 약간 독특한 다육이 있어. 와, 얘 진짜 머릿수 많아진 거 봐. 이야, 아니, 희한하게, 이게 아프리카 식물이 겨울이잖아요. 애들이 좀 되게 막 이게 비리비리 비실비실 할줄 알았는데, 막 색이 막 진해지면서 건강미가 넘치는 것 같은, 뭐제 눈의 착각일 수도 있지만, 그런 느낌이 막 나는 애들이 있어요. 얘 보세요. 얘 머리가 이렇게 많아졌어. 얘 봐. 얘. 이름을 몰라가지고 얘라고 그래, 자꾸. 세로사래. 세로사. 세토사? 아, 세토사야, 세로사야. 이렇게. 이렇게 예뻐지. 지금 오밤중 아니에요. 비가 와가지고, 지금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에 되게 독특해요. 얘. 와, 색감 봐. 색감 독특해. 얘는 이름이? 필로블루스 아우. 아마빌리스요. 아마빌리스. 끝에만 들어. 아마빌리스. 근데 요거는 가격이 얼마예요? 얘는 싸요. 한 2만 원대? 2만 원대? 네. 얘네 그럼 뭔 맛이에요? 요 색깔 보는 맛? 그쵸, 이제 구근도 있고. 아, 구근도 구근은 좀 있고. 작지만, 그치, 그래도 얘는 좀 작죠? 큰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구근이 이쁘잖아요. 구근이 이렇게 생겼네.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이게. 약간 처음에 봤을 때는, 뭐야, 얘꼭 알로에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근데 아니고, 잎이 되게, 이렇게 말캉말캉한 것 같은 느낌? 약간? 자, 요런 느낌. 오, 약간. 자, 그래서, 이 들어도 잊어버렸어. 가격은 2만 원. 얘는 사이즈가 좀 큰데요? 근데 다 똑같이 가져온 애들이랑. 진짜요? 와, 얘는 굉장히, 머리빨이 되게 많은데? 자, 그리고, 이게 웬, 토끼풀은 아니지. 이거 뭐예요? 사랑초 아, 이건 종이에요. 카노사. 사랑초! 카노사예요. 카노사? 얘는 얼마예요? 14,000 얼마지? 얘가 10,000원인가 20,000원인가. 귀엽다. 얘가 근 저희가 지금 네. 라이브 때 네. 세트로 이제 세 개를 묶어서 판매할 아, 예정이에요. 판매 예정에 있는 네. 아니 근데 얘는 뭐야? 얘는 야생화 아니고 얘도 아프리카 식물 맞아요? 이건 저도 찾아봐야 될것 그래요? 같아요. 어머니가 그냥 막 가져오신 거라 아, 가지고 그래요? 저랑 얘기도 없이 가져오신 아, 거예요. 그러니까 얘 꽃이 되게 익숙해. 친숙해. 얘도 모양은 되게 친숙해. 그거 같아. 그 이끼. 얘가 뭐 와인컵이라고 했나? 뭐라고 써 있어? 와인컵이라고 하던데? 아주 독특하게 저기 이끼를 막 몇십 배 이렇게 뻥튀기 팍 시켜놓으면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 와, 자 이렇게 들어와 있고 저 요거 보고 너무 귀여웠어요. 와, 이거 되게 귀여워. 요거. 부파네랑 제일 비슷한 게 부파네. 그쵸. 오스마니 아이인데 네. 그냥 이름이. 잎이 우리는 또 이렇게 환엽 취향이잖아. 잎이 아, 그래요? 엄청나게 환엽이네. 만져보면 어때요, 느낌이? 살짝 만져도 돼요? 플라스틱 느낌 나는데. 플라스틱? 네. 그러게. 그쵸. 약간 약간, 가짜 느낌 나는. 그 행운목에서 느껴지는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행운목. 행운목에서 네.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요거 지금 방금 고에 분갈이해 놓은 거죠? 네, 색감 이렇게 참세 이쁘다. 개를 지금 세트로 나가요. 그러니까. 요렇게 방금. 사랑초 종류? 사랑초 같은 느낌. 사실 제가, 얘는 뭐야? 또 얘는 밑에 뭐가 있지? 뭐가 있는데, 이렇게. 구근이 다 있죠. 그러니까 구근이 있는데, 밑에 도대체 얼마만한 구근이 뭐가 있는지 몰라. 아, 요애인가? 요애랑 같은 애예요? 네, 같은 애인데 어머니가 얘를 잎을 떼버렸어. 모르고. 이렇게. 얘도 되게 독특한 애네. 잎이 오돌토돌해. 오, 얘는 납작한 애 또. 그리고 또 얘는 뭐야? 총채야 소나무 같기도 하고 야자수 같기도 하고. 얘가 멀티피덤 이라는데, 그래요? 이게 저희가 아는 원래 멀티피덤은 이런 아이들이잖아요. 그쵸, 그쵸. 이제 속이 틀리는 거죠. 얘는 뭔 속이냐고. 얘는 에오리스폼이 맞네. 에오리스폼. 요렇게 그냥 위가 그냥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 구감용 애들이 색이 상당히 진해졌어요. 색감이. 그리고 아니 지금 애들 막 되게 좀 이렇게 자기 계절이 아니어서 좀 힘들어야 되는가? 아, 이게 너무 이뻐요. 이거. 이거 너무 예뻐가지고 아니 이 계절에 막 이렇게 예뻐 되는가? 한들한들 해가지고. 세상에. 여기 이렇게. 오스마 애들이 이쁠 시기죠. 아, 그래요? 그럼 오쏘나 얘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오쏘나는? 오스마가 얘도 있고. 아, 그래. 얘도 굉장히 엄청 활기 있게 보여요. 그리고 얘도 오스마고. 그러니까 얘도 그렇고 얘도 활기 있어 보이고. 그리고
얘도 웃었나요? 이렇게. 얘도 웃었나요? 그, 아, 지금 그러면 이 계절을 이렇게 막 이렇게 방긋방긋 좋아하는 애들이 이렇게 있는 거네요. 아, 자, 반면에, 요렇게. 이게 추워서 그런 거예요? 네, 이제 잘 준비하는 거죠. 잘 준비? 그러면은, 얘 이름이 뭐예요? 얘 오배순일 거예요. 오배순? 아, 내가 아는 애인가? 자, 아, 맞아요. 아는 애! 아는 애! 누구, 예, 누구? 예. 이거 아시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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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삼한 대장미? 아, 그래. 석화, 석화. 그래. 자가 석화라는 거죠? 아마 그럴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니, 비슷한데 이름이 다른 애들이 많아가지고 아는 척을 못하겠어. 좋아, 아니죠. 그러면 집에서 키우고 있는 사막의 장미가 잎이 막 이래!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아, 그럼요. 아, 자, 이거 이제 잠자러 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렇다니까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시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제 잠잘 준비하러 가는 애들 한번 볼까요? 얘도 지금 잠잘 준비를 해야 되나? 네, 잠잘 준비해야 돼요. 아, 얘네들도 잠잘 준비해야 되고.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은 대부분 잠을 자는 아이. 아, 근데 구감용은 아니죠. 제 네. 구감용, 제 겨울에 입 트는 거 내가 계속 봤어. 여기서. 응, 맞아요. 구감용은 이제 네. 동용종이죠. 아, 봐봐. 요런 애들은 지금 아주 그냥, 얘도 쌩글쌩글한데? 얘도 웃소나. 얘도 웃소나 종이요? 얘는 당근 같이 생기는 얘도 괜찮아. 얘도. 얘는 펠라고니움. 펠라고니움. 펠라고니움도 이제 얘는 이제 꽃향기가 좋은 애 아니에요? 그쵸. 봄쯤에 필 거예요. 맞아요. 꽃향기가 되게 진하게 그렇게 나더라고요. 자, 이렇게. 어머, 의외로, 아, 얘네 봐. 이거 봐. 너무 예뻐, 이거 봐. 이거 땡글땡글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계절에도. 와, 아. 이거 알스톤이? 어우, 구금바. 어우, 멋있다. 알스톤이. 알스톤이 이뻐졌네. 야, 꽃이 예쁘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키우고 계신 아프리카 식물 반짝반짝 예뻐지는 애가 있는 반면 막 잎이 막 떨어져서 이렇게 돼갖고 막 걱정인 애들이 있는데 이제 자러 갈 준비하는 애들이 있고 지금 계절에 막 예뻐지는 애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뭐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듯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왜 영상 켰냐면 어우 요 녀석이 너무 예뻐가지고 얘 너무 예쁘고 얘 봐. 아우, 잎이 이렇게 넓으니까, 이게 너무 예쁘고, 또, 여기서, 이 계절에 이렇게 꽃 보니까 신나죠? 이렇게. 그리고 화분이 되게, 느낌이 되게 독특한 요 화분. 우리 이제 이거 정식으로 혹시 입고 되는 거예요? 네, 요 화분? 아우, 요 화분, 제가 처음에 딱 보고, 어머! 이 화분, 너무 예쁘네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아우, 화분이, 이 물, 혹시 이거 물레로 작업을 하시는 건가? 굉장히 얇게 제작이 됐는데. 굉장히 독특한 느낌인데, 전 이 화분, 딱 요 사이즈의 요런 디자인, 요런 낫기, 이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딱. 그 다음에 아주 독특한 느낌의 요 톱니바퀴 느낌의 요 화분. 와우, 요거. 자세히 보시면, 네. 이렇게 색이 좀 들어가요. 아주 약간. 디테일이 굉장히 좋아. 화면으로는 잘 안 나오고. 그렇죠. 아주 약간 요약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전문분들한테 유행, 코덱스 식물에서 유행인. 이런 화분의 어떤 그런 느낌. 다음에 또 이제 여기 보시면, 요런 거. 와우. 얘는 무게감도 상당해. 요렇게. 요런 느낌. 이런 느낌의 젊은 감각의 그런 느낌의 화분이 이렇게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되어지려고 지금 샘플이 지금 혹시 이거 샘플 입고가 된 거예요? 아니면은 제가 쓰려고. 아, 우리 이제 단지님께서 사용하시려고. 네. 아, 요것도 되게 자연스럽게. 아, 요렇게. 어우, 예쁩니다. 되게 자연스럽고 상공에서 보니까 굉장히 예쁘네요. 이게 이렇게 지금 여기 식재한 게 있고. 그럴까요? 한번 볼까요? 어머. 야, 그러게. 아, 요거 느낌, 저는 요거 느낌 굉장히 좋은데요? 너무 예쁘잖아요. 요거 느낌 너무 좋네요.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까? 뭐가 예뻐요? 어떤 거? 포인트가 어디예요? 두근의 모습이 두근. 일단 여기서 반하는데, 이 잎이 나오는 순간부터. 100점 만점에 네. 플러스 100점이야? 120점이에요. 120점, 네. 오케이. 아니, 너무 잘 어울려. 이 화분. 너무 잘 어울리는데? 이것도 정말 예쁘죠. 그러니까. 예뻐. 분위기 있어. 너무 잘 어울리고. 아, 이거 이쁘다. 멋지네요, 요거. 요거 한 번만 이렇게 좀 들어서 보여주실래? 얘 이름 뭐예요? 티베트장미요. 웬일이야! 나 입 튼 거 처음 봤어! 와! 그리고 여기 안에 보면. 네. 꽃 수술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 자, 여러분들 티벳 장미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보셨나요? 지금 키우고 계신 거 요만큼 텄나요? 저는 아직도 볼록하거든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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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세상에 살아 있어 살아 있어. 던지는 TV 가시면 자세하게. 와 살아 있었어 살아 있었어. 뭐야 얘는 쑥이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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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거 펠라고늄 소예요. 어머 어머 어머. 펠라고늄 소가 아이들을 보면은 네. 솜털이. 솜털이 전체적으로. 오 느낌 있다. 혹시 요거는 우아래가 한 세트예요? 한 몸이야 한 몸. 아 그렇네. 한 몸인데 어떤 거에 올려져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고. 어우 이것도 멋있네. 이 녀석은 네. 그 라이브 때 한번 분갈이 했던 거고. 아, 네. 새로운 공방에 느낌이. 오 이렇게 약간 젊은 감각의 이런 화분들도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서 어 괜찮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잔잔하게 올라오고 있어. 오, 이때가 제일 이때가 그러니까 사람이고 짐승이고 이 식물이고 이게 딱 이렇게 막 새순 날 때 너무 이쁘잖아요. 너무 예쁘잖아요. 아, 예뻐. 어머 얘네들도 진짜 많이 났다. 이야 많이 났다 많이 났어. 만개했죠. 네. 지금 제가 꽃이 폈거든요. 어머 저 뭐야? 어머 이런 어머, 어머 잠깐만 얘는 아 이 꽃 독특하다. 이렇게 나 이거 아는 애인가? 본 애인가? 본 애죠. 원래 있던 애니까. 어우. 근데 왜 이렇게 존재감이 오늘 되게 대단하지? 어? 야 구근이랑 막 느낌이. 사운드 오시. 뭐라고요? 제가 파키포디움 아닌데. 파키포디움. 사운드 오시라는 거. 사운드 오시? 오. 꽃이 원래 피면 안 되는데. 꽃이 피면 안 돼요? 네,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 폈더라고요. 계절이 이상하긴 이상하구나. 얘도 내가 봤던 애인가? 네, 디스컬러. 아. 다 봤던 아이들이에요. 갖다 봤던 애들인데, 왜 이렇게 새롭게 보이지? 얘네들 다 하용종인데. 다른 애들처럼 보이지? 왜? 왜 그렇게 보시지? 그니까, 지금 보니까 막 또 다른 애들 같고 그러니까 어머어머어머 세상에 다글다글하게 원래 이렇게 딱 붙어갖고 이렇게 났었나? 네. 아니 색이 아니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지금 요런 애들 있잖아요 느낌이 꼭 다육이로 치면 통통하게 굳어진 느낌 있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그런 느낌이 나서 보시면 네. 아니 얘도 그래 이 반대리도 잎이 되게 녹색으로 진해서 틀려요 약간 그래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진짜 다육처럼 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 같은 약간 그 느낌이 그냥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서 그래서 좀 새롭게 보이고 좀 달라 보이고 약간 조금 그래요. 오 요런 애들도 분해 들어가니까 틀려지더라고요. 화분에 그러니까 풀분에 예전에 있었던 거 말고 화분 가리를 해서 흙가리를 하게 되면 좀 달라져요. 달라지더라고요. 얘 같은 경우에도 되게 똥똥하잖아요. 같은 애요. 느낌이 좀 틀리죠. 같은 애군요. 이렇게 화분갈이를 해놓으면 조금 달라지는 다육도 다 그렇다고 하시거든요. 다육도 화분갈이를 해야 예뻐진다고 그래요. 얘는 아프리카 식물도 그렇게 느껴지세요? 네, 저도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화분갈이를 좀 해야지. 얘는 혹시 얘도 동형이에요? 네, 동형이에요. 반짝반짝해. 진짜. 얘도 봤었는데 그때. 봤었는데 너무 독특. 너무 아니 그러니까 구미호 꼬리 같이 생겼어. 진짜. 얘가 은색깔 금색깔이 있었는데. 금색깔은 나갔어요. 그 구미호 꼬리 같이 생겼어. 약간 지금 계절에 좀 활기를 이렇게 띄는 애들은 확실히 예뻐요. 예뻐서 자꾸 눈에 띄게 되네요. 저렇게 신상 들어온 녀석들. 그다음에 제가 그동안 자꾸 봤었던 애들인데. 딱히 막 눈에 이렇게 막 이렇게 확 들어와서 존재감이 막 엄청나게 있지 않았던 애들도 지금 이렇게 보면서 야 이쁘다 이렇게 되니까 자꾸 보게 돼요. 얘도 되게 조금 얘는 제가 그 전에 봤던 애 같은데 이렇게 얘는 바닷속에 있는 애 같아. 바닷속에 사는 애 같이 얘도 굉장히 독특하게 매력 있는 애.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려요. 와 얘도 아 얘는 아 얘도 굉장히 좀 단단하게 예뻐 보여. 화분하고 너무 잘 어울려. 그리고 이것도 화분하고 너무 잘 어울리고.
이 화분, 이 느낌 분위기의 화분 자체가 식물을 좀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돋보여주는 그런 게 있나 봐요. 멋져요. 예쁘다기보다는 멋있는 그런 느낌. 여기는 아기자기하게 지금 이렇게 분갈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게 신상다육이, 그 다음에 또 너무 신나. 티벳 장미 이렇게 입튼 거 진짜 이게 보라색, 파랑색 되게 독특한 그런 색감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많은 분들이 얘가 살아있나 계속 그랬을 거야. 근데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나오고 있네요. 보니까 네. 자료를 찾아보니까 네. 여기서 네. 줄기가 이렇게 올라와요. 아. 줄기가 올라와서 네. 돼서 좀 펴지더라고요. 기대해봐야 되겠네요. 여기가 제일 빠른 것 같아. 지금 단지다육 사장님 댁에 유해가 지금 현재 스코어가 제일 빨라. 제일 빨라요. 이제 기대를 해봐야 되겠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전 다음 시간에 우리 단지님하고 분갈이하는 영상에서 다시 또 찾아뵐게요. 신기해. 신나. 저는 여기서 인사드려요. 안녕히 계세요.